덱을 정하는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볼까요? 덱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아이템. 무조건 아이템이요. 아이템이 80%야. 그래서 그냥 초보 단계에서는 다른 거 보지 말라 그래요. 그냥 아이템만 보고 가면 된다. 그래서 티어가 낮아질수록 판도라의 중요성이 높죠. 삼신기만 박으면 되니까 낮은 티어일수록 판도라가 좋다. 그리고 2번이 증강체야. 증강체가 한 15% 정도 돼요. 루이님, 근데 왜 챌린저들은 증강체를 보고 덱계를 치나요? 왜 증강체를 보고 덱계를 칠까? 아이템은 보기 쉬워요. 아이템은 중간에 바꾸면 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내가 초반에 내가 11을 가고 있다고 치고, 11을 가렌 리븐 이렇게 흔하디 흔한 조합을 쓰면서 잭스 쓰면서 티모를 쓰고 있었어. 근데 템을 어떻게 쓰냐, 방템을 먼저 만들 뭐 이런 걸 먼저 만들면 돼. 내가 좀 덱업 있네, 카이사 각을 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증강체가 권도권이 나온 거야. 권도권이 딱 나왔네. 어? 권도권? 그러면 여기서 틀 수가 있는 거지. 어디로? 훈령 자이라로. 왜? 3.84짜리 개사기 증강체니까. 이거 마침 덱업도 있겠다. 쇼진을 만들면서 가면 되겠네. 권도권 나오면 권도권이 워낙 좋은 증강체니까 여기부터 덱해 치는 거야. 맞아, 럭스잖아 해도 되고. 어쨌건 쇼진 각이 나와 있잖아.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막 AD템, 막 구인수 각 뭐 이런 게 있는데 억지로 자이라를 가는 건 별로 안 좋은 선택인데 대검이 있었잖아. 그러면 이 증강 먹기 전에 라위 박으면 안 되나요? 박아도 되죠? 라위를 받고 카이사를 안 갈 수도 있는 거지. 파수꾼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초반에. 어? 영혼에서 오자가 나왔네? 어? 이러면 딱 먹고 애쉬 각을 보는 거지. 혹은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갑자기 여기서 뭐 사신 문장 아니면 이름 다 까먹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지금 잠을 잘못 잤나 봐. 행도탄? 행도탄 있으면 또 카이사 대깨고 오늘은 아니야 뭐 이런 거 먹었어요. 그럼 사실은 틀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라위를 만들었더라도. 그러니까 템을 만들면 각이 좁아지긴 해. 각이 좁아지긴 하는데 어쨌건 이 템을 어디선가 쓸 수 있단 말이야. 중간에 틀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더 안 좋은 거, 덱 방향을 딱 정했잖아요. 오늘은 아니야를 먹었으면 3명이 겹치든 4명이 겹치든 퀸 덱이야. 산안동 사사신 덱이야.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특수중강이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을 일단 해야 되고, 가능 불가능을 이해해야 돼. 가능 불가능을. 예를 들면 우리가 구인수를 만들었어. 그러면 카이사하고 애쉬 양각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K는 못해. 그래서 오늘은 아니야가 나오든 사신 문장이 나오든 죽음의 수학이 나오든 못 골라. 이건 아무리 좋은 증강체여도 못 골라요. 근데 고를 수 있는 각이 없는 건 아니긴 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야. 1%도 없는 거 아니야. 1% 확률로 아이템이 너무 많아 지금. 아이템이 썩어 넘쳐. 그럼 구인수 쓸 수도 있겠죠. 그래도 웬만하면 안 쓰긴 합니다. 구인수를 박았으면 웬만하면 아무리 이런 게 나와도 안 쓰긴 해요. 내가 구인수를 박았는데 카이사 삼신기 중에 구인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행도탄이 나왔다고 안 고르진 않아요. 왜? 당장 세잖아. 구인수 카이사 해도 괜찮나요? 구인수 나중에 자여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거는 항상 똑같은 얘기 하는데, 만약에 이 상태라고 칠게요. 템이 지금 한 이 정도 있어요. 그리고 초반에 빌드업 탄다고 모렐로를 만약에 만들었어. 자, 그러면 구인수 자야가 없겠죠 지금? 바드야? 혹은 자야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템 이게 끝이야. 5스테이지에 들어왔는데 이게 끝이야. 그럼 여러분 자야가 있더라도 구인수는 카이사 거예요. 이거는 패치 버전에 아무리 지나가도 똑같아. 왜? 메인 캐리한테 3템 넣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무조건 박는 거야. 여유가 있으면 상관없어. 여유가 있으면 카이사 템 하나 비워놓고 자야한테 구인수 넣고 템 하나 비워놓을게요. 이 플레이 해도 돼요. 진짜 여유가 많으면. 근데 보통은 이 덱은 그렇게 하지 않아. 왜? 결국은 구렙을 가서 우디를 넣어야 완성되기 때문에 덱이. 이 덱이 8렙에 여유가 있어서 뭐 자야가 있더라도 구인수를 카이사에 안 넣고 자야에 짬통한다 이게 안 돼. 이거 진짜 안 좋은 플레이 중 하나가. 이거 챌린저들도 실수 많이 하는데 카이사에 구인수가 안 어울리니까 구인수를 안 쓰고 쇼진까지 미리 만들어버리는 거. 그래서 탱템이 두 개밖에 안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5스테이지 왔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름 약해. 이것보다 얘한테 안 맞는 걸 넣는 것보다 얘한테 탱템 하나 더 넣는 게 세잖아. 그쵸? 덱적으로 그게 세잖아. 그니까 지금 내가 8렙이야. 8렙이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구제비 확정 났으면 넣을 수 있거든요. 가능성 있어. 맞아, 머크템이 있어. 그죠? 근데 그래도 쇼진을 먼저 만들진 마. 기본적으로 보통 안 좋은 플레이예요. 챌린저들도 이거 하다가 대가리 깨지는 경우 진짜 많아요. 탱커 3템, 딜러 3템, 거기에 치감 반각 이거 다 갖춰야 돼. 무조건 갖춰줘야 돼. 웬만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쇼진 만들 생각하지 말고 쇼진 넣을 거면 차라리 이렇게 넣어. 티모에 넣으란 말이야. 쇼진 모렐 이거 세단 말이야. 솔직히 진짜 이거 그래 이렇게 넣는 것보다 이게 더 세. 그리고 나서 1등 하는 건 여기에 쇼진 넣고 안 넣고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디르 2성을 찍냐 못 찍냐로 결정이 되는 거야. 여기서 자야 2성 우디르 2성을 찍냐 못 찍냐로 1등이 결정되는 거지. 카이사 템이 조금 더 좋아진다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